상공을 타고 일로 왔어? 상공을 타고 일로 왔어. 새로저기 해갖고 다시 있어 동영상도 있고 24번은 용인 터미널로 가네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하고 있어. 걸어 다니면서, 자전거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 옆에는 자전거도로, 옆에는 인도에서 있고. 어디 걷나 하면은 저 위까지 올라가. 길이 너무 넘쳐. 물량이 좀 있어. 많진 않지만, 그러고 있고. 여기는 저는 슈퍼 뭐 그런 거 커피점이요. 저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거꾸로 뒤로 왔어. 옛날 구두로 왔나 봐. 이게 화장실 30m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표지판으로 자전거도로 인도화해서 있어주겠다고. 산천 이제 안에 표지판이 그래도 잘 돼 있어. 여기가 좀 스포츠 타운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 화장실 있다고 하는 거야. 화장실은 이후에 타운에 딱 보면 저기는 우산 16개월. 얘는 비둘기가 많이 있어. 그리고 이게 오산 오색 문화 체육센터. 오산 오색 문화 체육센터.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걷기 운동하는 거야. 걷기 운동. 걸어 다니면서 한번 걷기 운동하는 거. 그냥 가볍게 걷는 것도 몸에 좋아. 걸어다니면서 가볍게 생각해 보면 뛰는 거라고. 그래, 4m까지. 높이가 4m인가 봐. 4m 한 몇 cm 되나 보다. 완전 배수구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야, 일로 쭉 가면은 저기 안양 그 성남시 한강하고 쭉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 자전거 타고서. 난 안 가봤어. 오한천 작은 정원에서 정원으로 이렇게 가꾸고 그래가지고 있는가고. 그러네. 여기도 마라톤 클럽 모인다 하면서 좀 어떻게 소개하냐. 오산천이야 쭉 해서. 저 오산천 그래 봐라. 자전거 타고 다니고
친구가 자전거 타기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많이 그래. 아, 바람이 일로 분다. 저 태극기들 봐라. 바람 부는 거 일로 봐라. 이쪽으로 불어. 여기는 멍멍이 산책도 자주 해. 야, 여기는 경기도 응급 의료 조용하기 임계점 안내에서 여기서 수나보다 이착륙 한다고 하는 거한테 031120으로 물어보세요 하는데, 응급 의료 여기 헬기 착륙장인가 봐. 그 개활지, 넓은 개활지에 나무 같은 것이 없어야 되고, 걸림돌이 없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헬기가 그래서 이착륙하기 좋은 거. 이게 비행장 터네. 옛날에 비행장 터였나 봐. 아, 여의도 비행장에 이어 두 번째로 건설된 게 이 오산시. 옛날 일제시대 때 그랬네. 친일파 박흥식이라는 분이 사비를 들여 건설하고 조선 총독부에 헌납을 하고 우산 시사에 1945년 경비행정 활주로 사용되던 우산천 분지에서 개최했기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일을 하셨네.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고 신문화가 새로운 게 그래서 화영도가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거 그런 게 유용성하다 그런 내용이지. 필요한 게 뭐야?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도 날씨는 엄청 뜨겁다. 뜨거워. 여긴 로또 인구가 좀 많아, 여기도. 로또 인구가 많아. 그리고 로또도 잘 돼, 여기 또. 1등도 많이 나오는 편이야. 경기도에서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쉬엄쉬엄 걷고 있는 거야. 계속 걷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버스하고 좀 담을 쌓게 돼. 조심해야 돼. 화장실 위치도 가르쳐 주고 있어. 골프가 잘하네. 어우, 잘한다. 반사신기 좋다. 꼬리인데. 꼬리니야.
아까워. 들어가자마자 돌렸는데 옆으로 싹 피했어. 꽃잎 작아졌네. 여기는 또 미술관도 있어. 미술관도 있고, 그래요. 자, 금호대교까지 함께 걸어요, 오상에서. 여기는 탑동 잠수교, 탑동대교에서, 남촌대교, 인도교, 우산철교, 우산대교, 은계대교, 금호대교, 금호대교까지, 아니, 저 탑동대교까지인가? 모르겠다. 아직은 그렇게 걸어오네. 그때 하고 있나봐. 아까 돌고 돌아서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래서 원형처럼 돌고 돌아라. 아우. 자, 쟤는 스키 저기로 저기 그 언덕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걸 반복하나 봐. 재미나게 놀고 있나 봐. 야, 우리 어머니 들어왔지, 여기 왔어. 쌀 버리고 갔던 거. 우산. 쌀 버리고 갔어. 아, 물건 남은 거. 그 청소치 제거? 그렇게 했지. 우리 꼬마이 생각난다. 스카이보트 타고 노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 모습만. 저하고 놀고 있어. 참 좋았나 보다. 지금은 볼 수가 없나? 여기 잠자리 많이 있다고도. 고추 잠자리네. 빨간 잠자리. 고추 잠자리가 많이 나고 있어. 아, 여기가 금곡마을이라고 하나 봐. 금곡마을. 꼬마가 여기 올라와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놀고 있던 거. 저기 서볼까?
나도 아들내미랑 우리 왔다 갔다. 야, 이게 우산 시림, 미술관이라고 해서, 미술관. 우산 시림 미술관. 여기는 우산 문화원. 여기 등산도 가볍게 해. 그냥 걸어갔다 저기 가서. 필봉 찾는 거 여기 가서 오고 그리고 숲도 있어. 그게 높은 산은 없고 독산상도 있고. 야, 근데 이거 어떻게 걸어가는 거냐? 이 차도 없나 보네. 인도 없나 보네. 어? 인도가 없어. 차도야. 자연거 우선도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절로 가는 건가? 그런가 본데? 거기는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게 없나? 운여울로 금곡로에서 쭉 올라가야 돼. 저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완벽했나 보다. 여기 사람 많네. 여기도 오리가 있고 잘 놀아. 자전거 오리 용품점에서 동탄 오산점이 어디 있다.
야, 저기 회사에 큰 저기가 있어. 아, 천주교 은계동 성당. 천주교 은계동 성당 저쪽에. 엔케냐 커피라고 해서 커피점인가 봐. 쭉 올라가면 하천. 어디까지 올라갔어? 저까지 올라가야 돼. 야, 이거 국토 종주라서 화성시. 자전거 길이 여기쪽에 있네. 총 연장 7.2km. 국토종주 화성시 자전거 길이 이쪽에 있다. 이 성당 아래쪽에서 커피 마시겠네. 자전거 우선도로 종점 회사 있고, 여기가 도로 끝이라고 하네. 저쪽은 도로가 아닌가 봐. 도로 끝으로 나와. 국토종주 화성시 자전거 길에서 이쪽에 있다.
여긴 동지공원, 동지공원. 이게 동지공원 1번 마크. 야, 이 건너가서 다시 밑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건너가서 다시 밑으로 갈 수가 있어. 근데 그리 안 가고 이쪽으로 해서 다시 밑으로 갈 수도 있어. 또 보이네. 그 이쪽으로 해서 다리 밑으로 갈 수가 있다. 우리는 하천 관리팀이 031-369-2457. 369? 369? 후시 하천 출입금지에 서 있고, 하천인데 이렇게. 장지천인가봐. 그러니까 장지천. 장지천이면 동탄, 그게 동탄인데, 동탄 그 장지천이네. 장지천이 동탄 저쪽인데, 그게 저쪽으로 해서 동탄 장지천이라고 하네. 버스가 별로 없어. 동탄 거기에 장지천 그쪽에는 버스가 별로 없어. 아,
아까 그쪽에서 도로상으로 오면 일로 온 거. 예, 하체부터 일로 가고 그런 거. 여기는 화성시 하천 건설과 호우시. 여기는 전 03-5189-3589. 5189-3589래. 하천. 저쪽은 우산, 여기는 저 화성시. 바뀌나 보다. 이쪽 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화장실 생각이나. 물류단지 공장 뭐 이런 것만 있나봐. 이쪽은 장지천. 그렇지, 그 공사하고 엄청 그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장지천 긴장자 장지천. 야, 여기에는 화장실이 없나 봐. 어디 가서 저기 좀 해야 되는데 여기가 별로 없나 보다. 카페는 뭐 그런 데도 없나? 메뚜기도 있다. 저 뒤에 메뚜기 있어. 저건 갈색 메뚜기. 하얀색 메뚜기가 아니라 점점 시커멓게 되어가는 메뚜기. 야, 올라가야겠다. 나 화장실 찾아서 가야지. 어쨌든 저쪽이 우산 문화원이네. 우산 문화원 같아. 야, 우산 문화원 정도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네.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제 가야겠어.
많이 와도 하는 겁니다. 야, 얘는 우동 삼겨라고 하네. 우동 삼겨. 슈페리어 센터는 슈페리어 센터가 뭔지 몰라도, 우리는 슈페리어 센터라고 할 수 있다. 물류단지인가 봐. 동탄 3단 1길 4. 동탄 3단 1길. 아, 슈페리어가 저렇게 영어를 썼구나. 슈페리어. 동부대로, 동부대로인가 봐. 동부대로. 동부대로 3교. 동부대로 3교. 이하는 이때가 강의청 저기로 가요. 그 성당. 아, 오산 장례 문화원 저쪽에 있다. 오산 장례 문화원. 건너가는 길이 별로 없어. 내려가서 하천을 통해서 내려가야겠다. 저쪽에 은계동 성당 있다는 거.
애들 여기서 장난 온다. 또 물고기지 않나? 자전거 타고 놀다가 왔죠? 놀고 있어. 뭐가 있나 보지? 물고기가 있나 봐. 간다. 뭐라도 있나? 잘 놀았나 봐. 잘 놀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니 던져요. 그래 나왔나 보다. 잘 놀지? 야, 어쨌든 이렇게 왔어. 놀랬어, 야. 강아지도 있고. 멋있게 강아지. 고양이. 야, 이 다리 건너지 마. 내가 도로가 또 있어. 도로가 있을 거야. 야, 우산 장례 우량은 여기 있다, 야. 우산 장례 우량은 이쪽에 있어. 그래서 이게 장지천으로 해갖고 있고, 저쪽에 이제 저기 이제 오산, 우수산 저기지, 서운 저기. 여기는 경기 동로라고 하나 봐.
일로 가면 하천 가는 길이야. 저기다 여기나. 우산시 장례 문화원 후문, 왜 후문이라고 하네? 일로 가면 서울 가는 길, 네, 그렇게 하거든요. 우산 상류 문화원이고 아니고 일로 가면 송전, 일로 가면 바람. 우선 한국병원도 있고, 그러네. 건조. 제가 쓰려고 했네. 야,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지금 연결상은? 일단 여기서 잠깐 실례할게요.